자, 여러분, 5일째 아침입니다. 지금 8시 반이고 어제 저녁으로 랍스타랑 전복이랑 문어랑 먹고 오랜만에 진짜 푹 잤어요. AB가 자주 먹는 AB의 필살기로 필살기라고 할까요? 와, 이거 대박 음식이래요,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닭칼국수 아닌데? 뭐라 해야 되지? 닭육수로 된 라면? 진짜 맛있는데? 자, 여러분, 이제 아침을 먹고 이제 해남님이랑 이제 주변에 있는 와일드파크라는 곳에 갈 겁니다. 가면은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있을 건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코알라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자, 여러분,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매표를 하고 동물원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쉬엄쉬엄 할 거고 내일부터 이제 디오킹이잖아요. 4,300km의 여정을 떠날 건데 오늘은 귀여운 호주의 야생동물들을 볼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선 동물원 구경하러 렛츠고! 내돈내산 호주 와서 유료 광고 하진 않아요. 지금 보면은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요. 입구입니다. 야, 가보자고. 지금 저희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진짜 많아요. 종류가 진짜 많고 근데 특이한 게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와, 웅장합니다. 아, 여기 딱따구리 같이 생긴 친구들이 있네요. 오! 코카보라, 코카보라. 딱따구리 같아요. 굉장히 특이해. 아, 진짜요? 네. 울음소리가? 구리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옐로 테일 블랙 코카투. 얘도 코카투구나. 앵무새 종류구나. 이게 지금 호주에서 자생하는 코카투 앵무새거든요? 진짜 그냥 꽉 차있어요, 식물로. 밀리면. 실제로 진짜 밀림 같은 느낌도 들고 가 커진 밀림? 저기 알비노 캥거루 있어. 진짜 왈라비인가 보다. 들어가서 체험을 할 수 있나 봐요. 뭐야. 존중해주라고 쓰여 있네요. 캥거루 만지지 말라고 하고 파우치에 손 넣지 말라는 거죠? 캥거루 주머니에 손 넣지 말래요. 스키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안내문이 있고 실제로 가까이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 제공되는 먼지 볼 수 있다고 했네. 진짜요? 네. 좋다. 와, 여러분, 캥거루예요, 캥거루. 여기 친구들은 그래도 체험을 많이 해서인지 몰라도 이렇게 캥거루를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저도 야생에 있는 친구들 야간에 본 적은 있는데 살짝 만져도 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진짜 신기해. 이 캥거루가 이게 앞발에 그 뭐냐 손톱. 그걸 달라는데요? 긁어줄게. 귀여워. 시원해? 신기하다. 캥거루를 꼬리 써요. 걸을 때 꼬리로 지탱을 하네요, 여러분. 뭐야? 왜 갑자기 날아갔지? 웃기네. 표정이 너무 긁어줄게. 표정이 너무 웃겨. 저 동물들 이렇게 긁어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시원하게. 그랬더니 제가 긁어주니까 계속 긁어달라고 하네. 여기 지금 캥거루 형이 누워 있는데, 이게 배에 여기 암컷인 것 같아요. 표정 뭐야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표정이 너무 편안해 보이는데? 이게 배주머니 캥거루들이 키우는 그건가 봐요. 굉장히 작다, 내 생각보다. 그래. 주머니 진짜요? 여기 보면은 캥거루가 지금 배에 아기를 데리고 있어요. 이게 보이시나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다리가 살짝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꼬리랑. 신기하다. 저렇게 튀어나와 있어. 왜 발 앞에서 싸는 거니? 아무튼 이렇게 너무 귀여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 친구는 캥거루가 아니라 뭐지? 촥촥. 며칠 야생동물을 보면서 느낀 게 애들이 대체로 다 피곤해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 잠을 자고.
우와, 여기 모기가 있구나. 저는 캥거루보다 여아이가 훨씬 귀여워요. 얼굴이 좀 더 귀엽게 생겼어요. 캥거루는 조금 할아버지처럼 생겼다고 그래야 되나? 네. 아, 여러분 진짜 저는 살아생전 코알라를 본 적도 없을 뿐더러 한데 지금 11시 반부터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어요. 와, 야, 코알라 생각보다 크네. 오케이. 뒤에 이렇게 만지면서 찍을 수 있고. 먼저 찍으실래? 찍어드릴까요? 아니, 먼저 하세요, 먼저. 저 그냥 이렇게 찍을게요. 와, 이게 그거, 그 잎인 거죠? 유칼. 이제 유칼립투스? 유칼립투스. 아. 아, 이 잎만 먹고 사는 거예요? 200몇시까지 유칼립트 잎 중에 네. 그 종류 중에 140몇 개를 이 친구가 먹는 거죠. 와, 너무 신기하게 생겼어. 생각보다 진짜 크고 살짝 만져보고. 와. 와.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그 만지니까는 약간 허스키 맛이라는 느낌 들어요. 맞아요. 네, 허스키. 털이 부칠부칠해가지고.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컸고 아까 그 잎이 독성 있는 잎이라면서요. 맞아요. 유칼립투스. 뭐 200몇 종류의 유칼립투스 나무들이 네. 있는데 이 코알라들이 140몇 종을 먹는 거예요. 200몇 종 중에요? 네. 코알라가 다 먹는 거네요? 거의 뭐 절반에서 먹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 코알라들이 네. 여기가 얘들이 동부 쪽에 있는 코알라들이거든요. 아, 좀 작구나. 예, 얘들이 쟤들보다 작고 여기 웨스턴 쪽에 있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크대요. 크기도 엄청 개근해 보여요. 와, 근데 진짜 동부에 있는 코알라는 한 반 정도 크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맞네. 네, 진짜 이 친구들은 엄청 작고 귀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확실히 작다 진짜. 생김새는 비슷한데 전 개인적으로 동부 코알라가 좀 더 귀여운 느낌? 생김새도 다르네요. 좀 달라요. 동글동글해. 와,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은 아기 코알라가 있는데 입에 지금 얼굴이 가려져 있죠. 아이고 귀여워라. 진짜 귀여워요. 처음 봅니다. 우와, 이거 뭐예요? 왜요? 우와, 뭐야? 여러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야? 미안한데 그 멧돼지랑 곰이랑 반반 섞어놓은 것 같아요. 와, 못생겼어. 오, 네, 못생겼어요. 귀엽긴 한데 못생겼어. 지금 여기 원벳이라 써있고 여기 호주의 남쪽에 살아가는 친구들인데 되게 애들이 특이하게 생겼어요. 생김새가 보이시죠? 잔디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30kg까지 자라간대요. 오. 머리 이집트 한국에도 많이 길러요. 아, 정말요? 네, 금개라고 해가지고. 예. 아, 닭이에요? 금개라고 부르더라고요. 와, 진짜 얘 색감 너무 이쁘다. 와, 페리콘 왜 화났지? 와, 진짜 크다. 오, 뭐야. 페리콘 왜 화났어? 와, 정말 멋있습니다. 얘는 마음먹고 나오려면 나올 수 있는 애 아니야? 그럴 것 같은데, 왜 안 갈까요? 와, 2m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커? 아, 여기에 무슨 생물인지 써있다. 여기 안에 있는 친구는 약간 고니 같이 생겼는데 되게 이쁘네요. 항상 화가만 있는 거 같아. 오, 쏘리.
어, 성질이 있구만. 자,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가 표고버섯 같은 걸 보고 와, 버섯 진짜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새였습니다. 그래요? 코카입니다, 코카. 만약 코카를 많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5편을 보세요. 와우,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랩타일 파충류관인 것 같아요. 와, 아, 나이트 스킹크. 이건 처음 봐요. 와, 그리고 데스 에더 독사인데, 우와, 여기 독사. 와, 진짜 살벌하게 생겼다. 진짜 살벌하게 생겼죠, 여러분. 와, 그 다음 밴디드 나테일 개코인데, 저희가 이쪽도 가거든요. 이제 지옥행인데, 뭐 진짜 자연에서 볼 수 있으면 이 나테일 개코도 한번 찾아서 자연에 있는 친구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 다음에 밥테일이라고 불리우는 싱글백 스킹크, 이 친구가 지금 여기 안에 있는데, 이 친구들도 아마 저희가 진짜 자연에서 만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잘 돌아다녀 볼 거거든요. 와, 블루톡 스킹크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료를 먹고 있는 중인데 정말 귀엽고, 한국에서는 고가종의 생물인데 일본에서도 이 친구들을 밀수입하다가 걸려서 엄청난 벌금을 물을 정도로 뭐 굉장히 비싸고 귀하면서도 인기가 많은 그런 동물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육 환경이 엄청나게 넓고 잘 돼 있는 모습 보이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귀여워. 아가마 종류 같아요, 아가마. 이구아나처럼 생겼나 보죠? 네. 와, 근데 사는 지역이 굉장히 협소하네요. 아, 지역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여러분들, 보이드 포레스트 드래곤이라 해서 굉장히 눈이 크고 이쁜 친구예요. 진짜 귀여워요. 요번에 저희가 올라가면은, 북쪽으로 올라가면 정말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호주편을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뭐야? 얘가 제 북쪽에 있을 때, 네, 기절할 뻔했는데 캠핑장에서 그 화장실을 갔는데, 네네네, 냄새 뚜껑이 이렇게 닫혀 있었는데 그걸 제가 열었거든요. 네. 그 밑에 이렇게 움직이고 앉아있어요. 진짜요? 오, 인도네시아에서만 사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화이트 트리플옥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긴 친구인데 아마 좀 다르겠죠? 제가 학명이랑 이런 건 잘 몰라가지고 아마 비슷한 걸 같아요. 와, 약간 킹스네이크보다 더 두터운 크기입니다. 호주에 살아가는 파충류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건데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블루톤 스킹크도 종류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커닝햄스 스킹크? 이 친구도 에게르니아 속인데, 에게르니아 속이 굉장히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애들은 저도 길거리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 다음에 비어디 드래곤입니다. 이제 호주에 자연에 있는 친구들 진짜 한번 보고 싶은데, 지금 비어디 드래곤 보면은 남동부 이쪽에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비바리움, 테라리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꾸며져 있어요. 파충류 관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고 냄새 1도 안 났어요. 냄새 하나도 안 났어요. 저는 많이 키웠는데 안 났지만, 안 키워 있는데 안 났어요? 저는 아예 안 났어요. 그쵸? 냄새 못 맡았어요. 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요건 무엇이죠? 다음의 생물은? 뭐야? 깜짝이야. 아하, 박쥐. 와, 크다. 오, 과일 박쥐. 와, 여기 보면은 그 열대우림에 살아가는 친구인데 박쥐입니다, 박쥐. 여기 과일도 먹고. 되게 인상적이네요. 이것도 있고. 야, 여기서 보니까 또 색다릅니다. 강아지가 있는데요? 강아지야. 이건 진돗개인데? 딩고라고 하네요, 딩고. 여기 아시안 울브? 울브? 울프의 복수어입니다. 울프의 복수어. 우와, 강아지도 있네. 근데 조금 그렇긴 한데, 여기 저희 한국 시골에 가면은 있는 강아지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귀여워. 와, 이거 만나고 싶다, 자연에서. 이 친구들도 한국에서 되게 인기가 많은 종인데 물가 근처에 사는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왜요? 뭐야? 와, 여기 보면은 고섬도치처럼 생긴 친구가 웅크리고 돌멩이 사이에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 전국 사네요, 호주 전역에. 섬에도 사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독수리가 있는데요. 와, 보여드리자면 짜란, 되게 멋있게 생겼습니다. 너는 뭔데 여기 앞에 있니? 안녕.
자,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가 마론 잡으러 갔을 때든지 아니면 자연에서 이것저것 할 때마다 보이던 앵무새가 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자연에서 실제로 봤는데 날아다니는 것만 봤지 이렇게 가까이선 처음 보거든요. 아, 이렇게 생겼네. 앵무새가 이렇게 자연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자체도 너무 신기하고 우선은 그냥 신비롭습니다. 와우. 아, 너무 귀엽다. 얘는 엄청 진화적인 것처럼. 강강 코카투? 아기 울음소리 따라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응, 그러네요. 아이고, 아이고. 헬로, 아, 헬로우라고 하네. 오! 대박! 맞죠? 헬로우? 야. 깜짝 놀랐어. 호주에서 악어 보신 적 있어요? 야생에서 보죠. 아. 야, 얘 주둥이가 되게 길게 생겼네요. 얇고 깊게 생겼네. 와. 마지막은 바로 악어입니다. 오, 북쪽에 사는, 북쪽에 사네요. 네, 맞아요. 구름 쪽에 엄청 많아요. 샨스톤스 크로코다일, 크로코다일이구나. 엄청 커. 다리가 되게 짧네요. 돼지 같다, 지금 살짝. 와. 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come on. 헬로. 어, 들어봐. 오. 아, 수염 많다. 귀여워, 엉덩이. 포실포실. 야, 나왔습니다, 여러분. 야, 이렇게 해서 호주에 있는 와일드 라이프 파크 탐성? 아닌데? 구경을 한번 같이 우리 해남님이랑 해봤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 7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호주에 있는 수산시장. 네. 수산시장 바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